이제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은 20분 강의에는 없겠네요, 앞에 내용이. 근데 이제 여기서 이모션과 그 필링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그렇게 나눴잖아요. 이모션은 정서고 감정이고 감성적이다. 아니, 필링이요. 필링이 정서적이고 감성적이고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고, 이모션 라인은 좀 더, 그러니까 동물적인 성향이 강한 거죠. 그래서 생리학이나 해부학적인 게 강하다, 뭐 이런 강의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거기 참가했던 이제 박사가 다 듣고 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한 것 자체가 이미 칼 융의 그 고민 정도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깊은 사색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와, 그래서 칼 융이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되지 않는가 싶은데요. 한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필링과 이모션에 대해서 나눴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필링이라는 거안 해도 생리학과 해부학적인 부분이 있고, 그 파트는 이렇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면서 아주 체계적이면서 쫙 나눠요. 칼융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아, 그래요? 3초도 안 되는 사이에? 아, 당신의 이론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앞에 열심히 저는 레드북도 다 보고, 환상 강의도 다 보고, 그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보면서 이분의 칼 융의 이론을 다 따랐는데, 박사과정, 박사 과정은 아니시겠죠. 박사 그분이 말씀하신 거로 자기 이론을 휙 그냥 다, 그래? 당신의 이론이 맞을 수 있겠네요? 하고 그냥 확 받아들이고 바꾸시는 거예요. 이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꾸시고 나서 더 재밌는 건, 이야, 이래서 대가구나, 이랬어요. 다음 강의를 할 때, 필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아, 필링에는 정서적인 부분뿐 아니라, 감성적인 부분뿐 아니라, 생리학적이고 해부학적인 내용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공감하면서 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하고 그냥 탁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런 점은 정말 배워야 되겠다. 그거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그동안 평생 닦아온 이론을 막 깨는 거예요. 그것도 학회에서 사람 정말 많은 데에서, 당신 이론은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틀리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 네, 라고 그냥 턱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이론에 그 박사가 말한 걸 받아들인 걸 그냥 넣는 거예요. 이건 상대방에 대해, 아, 제가 목소리 없대네요. 너무 멋진 거죠, 이건. 정말 멋지죠? 상대방이 말한 걸 완전히 존경하고 존중해서 탁 받아들여서 내 이론에 녹여드릴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폭이 넓고 깊고 대단한 이론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처럼 이론이 얕다거나 건드리기만 해봐. 왜 그러냐면 그게 깨지면 안 되니까. 난 그거밖에 잡고 있는 게 없으니까.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고요. 이러면서 공부 양이 적거나 책을 적게 읽으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당신 이론은 이래서 이래요. 그리고 막 논쟁하거든요. 그리고 막 깨고요. 그래서, 이렇게 멋지면 나도 배워야 되겠다. 그러려면 미친 듯이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칼융은 잘 받아들이고 잘 변화시키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또 책을 쫙 보는데 아닌 거예요. 또 어떤 분이 훅 받아들이는 칼융을 보면서 질문을 또 해요. 당신이 얘기하는 4차원에 대해서 나는 이런 면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3차원과 2차원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면이 맞습니다 하고 막 공방을 해요. 칼융이 한마디 하세요. 당신의 4차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당신의 이론은 이런 점에 있어서 환상을 따르고 망상 속에 들어가 있는 이론이라고 봅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멋지다. 아닌 건 아니다. 긴건 기다.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퍼펙트하게 완벽하다고 하진 않으세요. 칼 융의 책을 권해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흙 안에는 백이 있고 백 안에는 흙이 있다는 거예요. 색 안에는 곡이 있고 공 안에는
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많이 하시고 성경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과 부처님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그 부처님의 중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동서양을 막 꿰뚫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유럽인들 앞에서 또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라틴인들 앞에서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프랑스, 유럽 이런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유럽인들 당신은 착각하지 말라. 당신들만이 인류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 첫 마디예요, 이게요. 동양인의 이론은 깊이가 있으며 그 깊이는 헤아릴 수 없고 그들의 역사는 BC 1100몇 년이 되었다. 당신들의 역사는 그것을 따라갈 수 없다. 와우! 미움받을 용기가 대단한 거죠. 라틴족 앞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무의식의 세계를 보건대 독일 사람들의 탁월한 사고의 능력을 당신들은 따라갈 수 없다. 그러면서 그 구스타프 융이 혼잣말처럼 거기에 강의록에 넣어요. 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라틴족들이 나를 그 뭐죠? 공격할 수도 있고 강하게 반론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나를 미워할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쓰세요. 그 강의록에. 하지만 나는 눈치 보지 않고 내가 공부한 사실 그대로 지금의 현 상태를 전해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말씀하세요. 그러나 라틴족의 그 감성적인 부분은 독일의 어떠한 사람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은 사고와 감정과 감성에 대해서 많은 차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훅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없이 감정적으로 공격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안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막 얘기를 하고 확 받아들이고 그 대가가 이론을 막 바꾸고 이러니까 거기 모였던 박사들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시도해 볼까? 이러고 막 공격하듯 이렇게 뭔가 프라이드를 세우고 막 다가오면 이분도 이제 명상을 하신 분이고 이제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도 깊게 바라봤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아, 저건 너무 오바네. 저걸 이론으로 받아들일 순 없어. 이러면 정확하게 딱 칼날을 세워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는 정말 칼 융의 책에는 프라이드가 없어요. 그 자체에 프라이드가 없어요. 그래서 아슈람 선생님이 칼 융의 책을 보세요 했던 건 글귀가 너무 아름답고요. 단어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거기에 프라이드가 없다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글이 아름다운 이유가 프라이드가 없는 것도 또 하나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삶에서 갖고 있는 필요 없는 벽들을 부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쫙 보여주기 때문에 책을 덮기가 아쉬울 정도로 그냥 막쫙 이어져요. 그래서 제가 잡은 게 저희 아슈람 선생님들하고 같이 보고 싶은 책은 5권이고 저는 거기에 한 4권 정도를 더 보태서 하려고 했는데 칼융 자라투스트라를 분석하다까지 10권이 될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책인 것 같고요. 근데 스와미 라마 선생님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자면 청소년기에 범죄자의 아이들을 보면 양분된다. 그들을 교육기관에 넣었을 때 아주 좋아하면서 행복해하면서 발전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본능적으로 범죄의 씨앗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은 오히려 거기에 있어서 히스테리해지면서 그 성향을 더 범죄 성향을 강하게 한다. 따라서 그들이 범죄의 행위를 하는 건 어리석고 잘못되었지만 그게 그들에게는 정상적이다.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부분을 한참을 고민하면서 봤어요. 근데 그거는 스와미 라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칼 융은 만났던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거의 100%다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것을 보았을 때는 그렇다라고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면도 있는 것을 본게또 스와미 라마세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론만 보게 되면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걸또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다 하는 그칼융 당신의 이론을 다른 책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도 좀 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책 수를 줄이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책을 한장한장 넘기면서 삶을 비추어 보는, 실천하는 폭으로 적용하는 데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책들에 대해서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으로 계속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스케줄을 따라서 여문주 선생님은 아주 저랑 직접적으로 연결하면서 보고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칸트 들어갈 때부터는 좀 제가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않으면 중간에 멈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멈추고 싶었거든요. 칸트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새로운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하고 직접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스케줄을 좀 잡으면서 하시는 게 중간에 멈추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지 않을까 싶고요. 확실히 세상을 바라보는 폭, 그래서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폭이 융에 오니까 조금 많이 달라지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수다니팟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흡하시면서 들어주세요. 두 가지 관찰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 사바티의 시 뿟바라마에 있는 마가라 마뚜 강당에 계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보름달에 포살일에 수행승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바깥의 한가한 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세종께서는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수행승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승들이여, 고귀하여 세상을 떠나며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착하고 건전한 가르침이 있는데,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고귀하여 세속을 떠나며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착하고 건전한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라고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에게 묻는 자가 있거든 그들에게 이와 같이 두 가지 원리를 있는 그대로 알기 위해서라고 말하라. 그렇다면 그대들이 말하는 두 가지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이다 하는 것이 관찰의 한 원리이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 관찰의 두 번째 원리다. 수행승들이여, 이렇게 두 가지 관찰의 원리에 올바로 방일하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에서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현세에서 최상의 지혜를 증득하든가, 집착이 남아있더라도 하느님 세계에서 열반에 들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님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세상에서 존귀한 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바른 길로 잘 가신 님께서는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괴로움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또한 괴로움의 발생을 모르며 괴로움이 모르는 면에서 남김없이 그쳐버린 상태도 괴로움을 그치게 하는 길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마음에 의한 해탈뿐만 아니라 지혜에 의한 해탈도 얻지 못한다. 윤회를 끝낼 수가 없는 그들은 참으로 나고 늙음을 받는다. 괴로움을 분명히 알고 또한 괴로움의 발생은 불명히 알며 괴로움의 모든 면에서 남김없이 그쳐버린 상태도 괴로움을 그치게 하는 길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마음에 의한 해탈뿐 아니라 지혜에 의한 해탈도 구현한다. 윤회를 끝내버릴 수 있는 그들은 참으로 나하고 늙음을 받지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원리의 관찰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묻는 자들이 있거든. 있을 수 있다. 라고 대답해도 좋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떤 괴로움이 생겨나더라도 모든 집착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 관찰의 한 원리이고, 그러나 집착을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여 소멸시켜 버린다면
괴로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관찰의 두 번째 원리다. 수행승들이여, 이렇게 두 가지 관찰의 원리에 올바로 방일하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가지 과거 중에서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현세에서 최상의 지혜를 증득하든가 집착이 남아 있더라도 하느님 세계에서 열반에 들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님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세상에서 존귀한 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바른 길로 잘 가신 님께서는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10절은 내일부터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융처럼 정말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면서 아주 순수하게 타인의 이론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주는 마음도 중요할 것 같고요. 아닌 것에 대해서 내가 공부한 상황에서 아니고 정말 깊게 고민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눈치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입에 바른 말을 한다거나 입에 단말을, 귀에 단말을 해주는 단맛이 나는 스윗한 그런 말을 해주는 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걸 구분하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명상을 한 상태에서 보다 더 내면에 고요하게 집중하고 거기에서 선정된 말과 표정과 행동만 할수 있다면 더 필요하지 않은, 필요 없는 악업을 좀 거두어들이고 선업을 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